국내 아, 참 오늘 좋은 구절인데 사람들이 안 오네. 예. 자, 우리끼리 하도 누가 오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공내왈 무불경하여 엄략사하며 안정사하며 안민재인저. 안민재인지. 예, 이건 얘기 공내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내. 예, 얘기의 공내 편에 있는 건데 네. 이 얘기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경서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사람들은 예발 들어도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예. 예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겠다. 예. 그게 조선 후기에 그게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일제의 뭐 안 좋은 역사관, 이런 것 때문에 조선 역사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그런 사관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선 시대 때 예를 가장 중시여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자체도 부정이 되고 뭔가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에서 또 가장 이게 강조하는 게 예거든요. 예. 근데 예가 우리가 하는 뭐 예절이라든가 이런 게 막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꼭 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기본. 그 천리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그 천리에 해당하는 것도 그게 예예요. 아, 기본. 예. 천리라고. 이 철학 용어로는 천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 욕망에 반대되는. 천리입니까? 천리. 아, 철, 리얼. 철리. 예. 하늘 천 자에. 천리라고 하는 건데. 예. 욕망에 반대되는. 욕망 예. 그런 것도 예에 포함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라고 하면 아 뭐 제사 지낼 때 예다 뭐 장례 지낼 때 예다 뭐 인사할 때 예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예가 어찌 보면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예라는 것은 어찌 보면 천리에 모두 해당되는 예 그런 거예요. 자 무불경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어에서 우리가 제가 좀 말한 게 있었잖아요. 사무사라는 걸 배웠죠. 사무사. 예. 네. 사무사가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근데 사자는 꼭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거 무불경하고 사무사 이걸 같이 있잖아요. 같이 두고 엄청나게 이 구절을 좋아했었어요. 무불경하다는 거. 이 두 구절을 적어놓고 벽 등에 붙이던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가온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이 앞에 이게 무슨 자 안일무자 무자라요? 예 무불경 안일무자예요? 예 아, 아까 언제를 보고 나도 어민보 같은 거 이상하시더라고요. 예, 헷갈리죠. 예. 그래서 무불경 무불경 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는 항상 경건함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안까밖에 1호라도 공정하지 않은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안에도 공경하는 거거든요. 경건하고 그런 게 바로 경이거든요. 예. 우리는 겉으로만 경건하게 하면 아, 저 사람 경건하네 이렇게 하지만 안이 더 중요해요. 예. 성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사무사랑 이것도 연결되잖아요.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렇게 사무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 옛날에 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태계 선생도 무불경하고 사무사 이거 가장 좋아했었고.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학에도 이렇게 강조되는 구절이다. 예. 그리고 엄략사하며. 엄략사. 어무 엄숙한 모양. 예. 네. 생각함에 엄숙한 모양입니다. 네. 엄숙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숙히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 있잖아요. 예. 아주 신중한 모습.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라는 거죠. 막 웃고 웃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 거지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모를 반드시 단정히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라는 게 엄략사예요. 그리고 안정사. 아니라는 것은 이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맞죠? 파자로 이렇게 하면 집에 여자가 있다. 집에 여자가 있어야 뭔가 안정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파자로 이렇게 재밌게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안정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말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사라는 건 말하다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정되게 하는 거, 급박하지 않게 하는 모습. 그리고 안민지인정.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 읽으십니다. 네. 오불가장이며, 오불가장이며, 욕불가종이며, 욕불가종이며, 지불가만이며, 지불가만이며, 낙불가극이니라. 낙불가극이니라. 네. 이것도 밑에 보면 해석을 보면 오만함을 끼어서는 안 됨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오자가 경의 반대말입니다. 경 위에 경 글자 있잖아요. 예. 경의 반대말이 오예요. 아까 좀 방종하고 오만하고 네.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불가장이라 이게 오만한 오자죠. 예. 아. 옆에 글자랑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예, 예, 돼요. 이것도 비슷한 뜻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만함을 끊고자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만함을 자라지 않게 네. 끊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 돈도 많고 뭐 아는 게 많다 그러면 좀 오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만해지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또 돈이 많을수록 또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감투를 써도 오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리고 욕불가종이며, 이거는 욕은 욕망하다는 거죠. 예, 욕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욕망을 이겨서 그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욕망을 그치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예. 이거 어찌 보면, 자, 뒤에까지 한번 해보고, 지불각만. 뜻이 자만함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덜어서 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너무 차면, 뭔가 가득 차면 더 안 좋게 되거든요. 뜻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넘쳐나면. 아, 내가 뭔가 그 욕? 예. 뜻이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욕심? 예. 그러니까 욕심보다 약간 좀. 넘친다. 예. 욕심보다는 조금 더 큰 뜻이라는 게 뭐 목표라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 예. 아, 예.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억제라는 뜻이죠. 넘치니까. 이 넘칠 만자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낙불가극이니라. 이것도 즐거움을 극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극도로 하면 이게 또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뜻도. 예. 이게 다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넘치면 예. 안 되네. 우리가 그래서 즐겁다가도 이게 즐거움이 넘쳐버리면 막 또 막 이상한 사람들 보면 네. 우울해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렇다잖아요. 막 겉으로 막 웃으면 막 즐거운 척하면 뒤에 가서 우울증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건 진짜 많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또 즐거움을 또 추구하다 보면 뒤에 또 허무해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거 있지요. 근데 네. 뜻이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뜻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자만. 예, 자만에 넘쳐가지고. 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자만하지. 예. 아.
그 락이라는 게 나 참 이게 좀 저는 그렇더라고.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서 뭔가 즐기다 오면 돌아올 때쯤이 막간 약간 호전하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전 그런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극도로 즐기지를 말하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100%라면 한 그 밑에 조금 80%, 70% 정도. 예, 그 정도만 딱 즐거움을 누려라는 거죠. 벌써 내가 또 다시 돌아보거든요. 예. 아,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예. 아, 참 진짜 좋은 부분인데. 예. 이렇게로 하면 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요걸만 지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인사하고 뭐 제사 지내 그런 게 예가 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예를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지켰을 때 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는 아 이거 읽어봅시다. 현자는 압이 경지하고 현자는 아이 압이 경지하고 예 압이 경지하고 외이 애지하며 외이 애지하며 애이 지기 약하고 애이 지기 악하고 정이 지기 선하며 정이 지기 선하며 적이 능산하며 정이 능산하며 안난이 능천하나니라. 안난이 능천 하나니라. 능천 예. 하나니라. 근데 이거 나는 모르는 걸도 있고. 예, 앞자를 모르겠죠. 익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예. 처음 봤거든. 예. 이거 압이라는 것은 친압하는 거예요. 예? 친압하는 거. 친압이 뭡니까? 버릇 없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친한 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지나치게 친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좀, 막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또 친합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뭐, 친합하는 사람, 아부를 떤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합하면서도, 공경을 지켜라는 거죠. 친하면서도 공경함을 지켜라는 거예요. 아, 친하면서도 예의를 지키지 말아야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이런 게 친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지내 싸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경을 지키면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지키면 괜찮은데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이제 뭐 멀어지는 거죠. 예.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수업을 하다가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나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친하게 하면 또 이렇게 또 경건함이 사라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친합하게 하면 또 경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모든 거는 인간관계라는 건 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이 애지하면 이게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아, 두려워요. 예.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며, 예. 사랑함을 알아라는 거죠. 예.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을 해라는 거죠. 뭐든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엄마 아빠를 무서웠잖아요. 부모님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속에 사랑을 느껴라는 그런 거죠. 예. 그 뒷모습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예를 준다. 예, 애의 지기 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 속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 악을 알아, 그 반대편에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라는 거지. 사랑이 잠물되지 마라. 네. 그리고 증이 지기 선하면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증이잖아요. 미워하면서도 그 속에 선함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야. 우리가 누가 이를 뭐라 하면 뭐라 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싫다. 우리 뭐 좋은 말 해줘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좋은 말을 해줘도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선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적이 능상하면 사흘적자죠 이거는. 네. 사흘적자에 흩을 산자. 네. 그러니까 재물을 샀대 능이 흩어질 줄 알고. 나누라. 예,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다 쌓아놓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면 네,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웃한테도 나눠주고.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진 연예인들이 과거에 뭔가 기부 형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아 그래 사람 예전에 기부도 많이 했고 평생 못 잊지. 예.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악을 저질렀더라도 용서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면 한번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치.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다음째 안난이 능천하느니라. 그러니까 편안함을 편안히 여기되 의에 옮긴다는 거예요. 예, 편안함을 갖다가 능이 옮길 줄 알아야 된다. 인을 옮길 줄 알아요. 이 편안함이라는 건 여기서 인을 말하는 거든. 그 어진 마음을 갖다가 옮길 줄 알아라. 편안하게. 예. 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진을 의존자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잘 전해줘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말이랑 거의 비슷하죠. 적이 능산이라. 예, 배려다 이게 예. 배려. 우리 항상 남을 도울 줄 아는 자기가 좀 좋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안 좋은 위치에 있어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배려. 뭐 불교에서도 웃음만으로도 보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구절. 인재 무구득하며 인재무구득하며 임난 무구면하며 면하며 구면 구면 무오면. 예. 아, 진짜 웃자. 함무구승하며 향무구승하며 분무구단이라. 분무구단이라. 예. 재물에 임하여. 임하림자거든요, 예, 앞에는. 다른. 임하림자.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마라. 예. 예.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구차인에서 말해주세요. 마라. 예. 구차인에서. 그리고, 임난 무구면하며. 어려운 것에 임해서는 구차하게 그걸 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 막 어려움에 처하면 뭐 의병이 된다던가 예. 나라가 어지러우면 예. 죽음으로서 그 그렇지. 뭔가 의로움을 행했잖아요. 어차피 그 의미 없어졌어.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글자 어렵죠. 함무구승하며. 예. 이게 예, 사울 한자. 예. 대항할 때. 예. 사울 한자인데, 여기다가, 이것도 특이해요. 요 글자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특이한 게, 요 점만 있으면, 예. 이게 뭐가 될까요? 양? 아, 이게, 낭자가, 일이 낭자가 되는 거, 일이. 이리남. 예, 일이 낭자가 되는 거. 늑대예. 예, 늑대남. 그러니까 이 글자가 조금 어렵죠. 정말 지금 이리남이었네. 예,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글자죠. 그리고, 사우대, 이기려고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싸움을 붙으면, 항상 일어나죠.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예, 물러서는 게 아니라 뭔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후환이 따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이 많고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면 그 뒤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오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먼저 양보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무구단이라 나눔의 많음을 구하지 마라. 그런 것은 나눔의 많음은 예 나눔을 아까 말한 것예 나눔의 많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라는 것.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균자예요, 균. 네, 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가장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평등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등 사상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하게 누군가에게 부가 많이 쏠린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지만 이거 어찌 보면 약간의 안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부정하게 뭔가 돈이 들어간다면 그게 반드시 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나 이런 거는 항상 고르게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하게. 이 공자도 균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복지정책도 이렇게 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거 시사적인 내용은 여기서 안 다루려고 합니다. 말하면. 균하지 못해서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욕먹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래요. 자기 혼자 독식하고 있다가 뭔가 하나 걸려버리니까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균하다는 것은 뭐 재물을 나눠주는 거 그런 것도 되고 국가에서 정책상에 사람들을 좀 평등하게 이렇게 다뤄주는 것도 균하게 한다는 그런 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네, 밑에 구절 하겠습니다. 예. 의사를 무질하야 예, 무질하야 직이물륜이라. 예. 의자는 이게 의심스러울 의자죠. 예. 다음은 사 사는 일사자. 예. 이게 무질 질이라는 건 질정하다는 거거든요. 예. 질정하라는 것은 뭔가를 자기가 자기 의견을 너무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질기물류 이것도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소견을 진술하여 상대방이 뭔가를 선택하려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억지로 자기 의견을 내세워놓는 거죠. 고집스럽게. 예.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하든 내 의견 이게 아닌데. 이걸 갖다가 계속 나 그거 틀렸어 내 의견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집부려서 뭔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뭔가 호환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임에 이런 데 가도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내 의견이 맞다 예 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 의사를 무지라요. 예. 예, 질정하다는 질자거든요. 예. 이게 소학이 어찌 보면, 중요한 말 중에 이게 하나예요. 전에는 저희가 좀 긴 구절을 했었잖아요. 어찌 보면 짧은 구절이 속에 더, 좀 함축적인 의미가 예. 더 많아요. 예, 진짜 깊이 있네요. 예. 노래만 지키죠, 사람. 근데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했잖아요. 욕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여기서는 뭐 완전히 끊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욕망이 없으면 욕망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조율해라는 말이죠.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지불 감안이라는 것도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즐거움도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 왠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성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또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욕망을 차단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절에 스님들처럼 뭐 그렇게 스님들도 욕망을 어느 정도 채우잖아요. 채우죠. 예. 그러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예. 욕망의 조절에 관한 거. 사람이요. 예. 그 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실제 내가 어떤지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성격이 어떠냐고 나쁜지 맞냐고 그래서 들으면 많잖아요. 그죠? 예. 난 절대 안 해줘요. 얼마나 내가 사람나 보더라도 진짜 내 입으로 다시 이런 줄 안 좋더라 하면 그 사람 상태를 언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예측 그게 보면 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다시 내가 이러면 참 좋더라. 아직 다시 그러면 내 눈에 안 들어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 들을 때 자기 잘못을 아는 것 같아. 아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 갑자기 아는데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어떻게 하지 싶어 있다가 아직 내가 내 눈에는 안 들어왔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그게 바로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거죠. 예? 의사를 무지라야 즉이 물륜이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 그래. 예, 자기의 너무 질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을 갖다가 자기의 의견을 갖고 질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네. 예, 그게 그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러네. 항상 내가 그걸 얘는 이거 진짜 치락치락 아무리 물으면 진짜 자기 사람 계속 해줘야 되나 싶더라고. 내 사람들은 하지 지가 뭐 너만 물 것도 그동에 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사 이게 절대 하는 게 아니구나. 해도 자기가 아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봤자 계속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걸 내가 검사할 때 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다 이제 몸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가 터가지고 도가 있어가지고.